집에 주방장도 되고 주인도 되고 서빙까지 하는 남자분이 칼국수를 주문했더니 칼국수를 들고 오는데 엄지손가락은 칼국수 국물에 담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받치고 이렇게 오는데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 아저씨 손가락이 칼국수에 담겨졌어요. 개안타. 난 안 뜨겁다. 아 저만 괜찮지 다른 사람은 더러워서 못 먹겠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개안타. 나만 괜찮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피해주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더러워가지고 먹기가 꺼림직한데 개안타. 난 안 뜨겁다. 안 뜨거운 뭐에 더러워서 못 먹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뭐 주차장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 10분 전이면 벌써 주차 안 내는 분들이 저리 빨리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여기 못 들어온다고 혹시 어디 빈자리 좀 있나 멈칫멈칫한데 또 쫓겨가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이게 뭐 교회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오지 우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로운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조금 전에 손규리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간증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썼어요. 몇 주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대물림 아니에요? 자기 아이를 놓고 엄마가 이제 작년에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1년도 채 안 되는 신앙의 연륜 가지고 수십 년을 믿은 사람보다 낫잖아요. 제가 집에 갔다 와서 교회 왔더니 아 우리 규리 때문에 규리 녹화로 왔어요 간증문 그러면서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해. 진짜 나만 보면 뿅 가려고 그래. 근데 교회 오기 전에 스님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살았대. 매일 통화를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아니 우리 집이 불교 열심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하더라고요. 우리는 초하루 보름으로나 절간에 갔지 그 정도로 열심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열심이었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 정도로 열심히 불교를 심취하고 불교를 열망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이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는데 아이를 매일 현관에서 끌어안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갔다 와서 목요일 날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귀염둥이 손녀 손자들 놀고 있길래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받을 사람 와라 그랬더니 두 번째 손녀 하유가 막 달려면서 에이 머리 갖다 댑니다. 간절히 축복을 빌었어요. 제 누나가 안수기도 받는 거 보더니 그 다음에 또 찬유가 막내가 막 와가지고 머리 뒤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축복을 빌었어요. 이게 훈련되지 않은 애들은요 기도한다고 한참 붙잡고 있으면 막 누에 대가리 흔들듯이 자꾸 흔들어요. 막 이게 뭐냐고 이게 뭐가 해. 그런데 지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다소곳이 받아요. 세 번째 제일 큰 지우가 오더니 또 기도해달라고. 찬유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들여다니. 찬유야 한번 했으면 되는 거야. 이제 다음에 해야지. 앞에 와가지고 머리 들이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을 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축복을 빌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남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자꾸 복을 빌어주라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교회 1년이나 된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대물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오라고 통사정한다고 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라고 나팔 부고 다닌다고 와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만한 자가 도무지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만한 영적 능력을 지닌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적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타인의 선한 교훈과 충고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우리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좋은 의견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바른 의견이 성경인데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깨우침, 성경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의 선한 교훈과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 아집에만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집이 뭐예요? 아집, 고집, 아집. 그런데 사람은 뚝심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강해야 되고 소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지 않을 때는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결단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똥고집이야. 좋은 고집에 정말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고집을 부리면 괜찮겠는데 이 똥고집이, 아집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 생각, 이 못된 것들, 이걸 아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개선도 자기 발전도 해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영혼과 영원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교훈과 훈계를 무시하고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자기 발전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훈계를 즐겨 들으래요. 솔로몬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몸으로 직접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훈계와 꾸지람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훈계와 교훈이 되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자신의 욕망이 꺾이는 것 같고 자신의 기분과는 전혀 다른 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훈계를 듣는 자를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훈계를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삶 속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전도 없고 개선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배우되 아무것이나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열심히 배우는 자를 뜻해요. 이영순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 그분이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열심히 듣는 대로 성경을 읽고 계시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계시대요. 여러분,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답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듣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3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4절, 11절, 22, 25절에 그 손이 부지런해 풍족함을 누리고 12, 19절에 그 발은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13, 18절에 영육간의 상급과 존영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여기 동사가 빠졌는데요, 이건 뭐냐면 원래부터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게 아니고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연히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여 거짓과 악을 미워해야 돼요.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런하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부지런해야 복받고 부지런해야 은혜받고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후원자가 돼서 축복한다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분깃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자에게 풍성한 소득이 있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해 주겠다고 4절로 9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 도와준대요. 여러분, 빈궁은 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빈궁이 도적까지 찾아온대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 터지면 예수도 못 믿어요. 못 믿어. 게으른 사람은 기도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봉사도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말씀도 못 보고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게으른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고 더 신령한 은혜를 얻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게으르면 책망받는다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 무슨 일을 해요? 기도하는 일 하지. 아이고, 기도도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 그럼 묵상하면 되잖아요. 힘 없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와 사정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부지런히 교회 와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거, 이것도 하는 일이야. 부지런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지런하자. 옆 사람 쳐다보고 부지런합시다. 여러분, 부지런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확장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로도 알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지런해. 아유, 어제 들었는데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는 밥을 안 한대요. 그게 왜 안 하니까 밥차 불러다 먹는데, 여기 어디서부터 이게 못된 머리장머리를 배워가지고 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렇게 좋은 수양관 시설에 주방 시설 다 있겠다. 옛날에 우리는 그냥 보리 자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빡빡빡빡 밀어가지고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서 불 때서도 밥 해 먹었는데, 요즘은 쌀만 잃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눌러만 놓으면 저절로 밥 되고, 큰 솥에다 펄펄 끓여가지고 그냥 가스불로 펑펑 끓여서 막 튀기고 지지고 볶고 그냥 금방 되는데, 아,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밥차 불렀대요. 내년부터 밥차만 부르면 다 때려칠 거예요. 수련이 안 해요, 이제. 왜 돈 써가면서 그 쓸데없는 짓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때부터 그랬지. 다른 사람들이 상급을 쌓는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다 하늘에 상이 있는 건데, 그 상급을 쌓는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고, 세상에 밥차 불러다가 먹다니 말이 될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지겨워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럼 밥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빨리 죽으면 돼요. 살 가치도 없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내년부터 밥만 불러와봐라. 그냥 아주 밥차 부른다는 소리 또 하면 내가 아주 그냥 국수만 뻑뻑 삶아서 막 팅팅 불려가지고 죽었어, 그냥 아주. 그리고 라면을 그냥 한참 싫어다가 라면만 푹푹 삶아가지고 계속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랬는데 뭐. 이 섬기는 게 은혜예요. 섬기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나무를 위해 봉사하고 나면요, 힘은 들지만 그 뒤에 희열이 생겨요. 무언가 보람이 생기고. 이 묘미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저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권사들이 다 싫다고 그러는데, 그냥 텐트 치라니까 또 안수집사들이 싫어하고 장로도 싫어한데 왜 우리가 땀 빼야 되느냐고. 땀 빼야 오래 살아요. 쓸데없이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불가마에서 푹 빼지 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상급 싸면서 빼요. 상급 싸면서. 할렐루야. 요즘 참 갈수록 아주 못된 머리장머리들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편인데도 글쎄 작년부터 이상한 멋이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찾아와. 돈은 똑같아. 밥차 부르는 게 더 잘 나와. 솔직히 밥차 부르는 게 반찬도 많고 훨씬 잘 나와. 그래도 난 싫어.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난 좋지. 편안함을 하면 집에 그냥 들어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돈도 안 쓰고 교회가 재정 지출해가면서 뭐 쓸데없이 전교인 수련회 그냥 우리끼리 가서 보드 타고 놀지. 그러나 성도의 교제, 부지런히 땀 흘리고 봉사함으로 성도가 연합하게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 독불장군으로 외톨이로 살지 마세요. 이거 사탄이 물어가요. 물어가. 나는 유튜브에 가끔 누가 올려놓는데 거기 보면 그 야생동물들 사파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이러는데 얼룩말들이 쥐들끼리만 뭉치면 절대 물려가지 않더라고. 그 무리해서. 그런데 사자가 공중 쫓아요. 그럼 그중에서 도망가다 꼭 혼자 도망가는 게 있어요. 그건 영락없이 사자밥이 돼요. 혼자 이탈한 무리를 이탈하면 가차없이 먹을 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예수 안의 공동체, 여기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뭉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나 홀로 신앙 가지고 자꾸 가면 그건 악한 사탄이 딱 물어버려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물려가려면 알아서 해요. 물려가려면. 안 물려가려면 똘똘 뭉쳐도 여기 모여 있어야 돼. 모여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공동체 훈련하느라고 전교인 수련하는 거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내년에는 절대 뭐 밥 시켜올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내가 그냥 라면 끓인다니까 그 큰 가마솥에다 그냥 푹푹 가지고 팅팅 불려가지고 아주 그래가지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먹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부지런해야 된대. 부지런해.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면 병들어요. 교회도 멈춰있으면 병들어요. 썩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을 벌니까 또 궁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개척해서 지금까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태산을 넘어 홍고개가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이 지읒받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읒받침이야. 개척해서 빛 속에서 헤엄치는 게 지금도 헤엄치고 지금 이제 많이 갚았으니까 또 무슨 일 저질릴까 그러는 거예요. 뭐 요새 떠들어대고 무슨 4대강 보마 가서 녹조 생긴다. 천만의 말씀 바다에는 왜 생겨요 그럼. 날씨도 없고 태풍 안 오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녹조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도 자꾸 흘러야지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해. 교회가 썩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자꾸 그냥 헤쳐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 은혜로 알아야 돼. 은혜로 알아야 돼. 은혜로 알아야 돼. 내가 집회도 가도 이쪽이 하면 잘하는데 이쪽은 잘 안 하다. 막 은혜로 알아야 돼. 그냥 은혜로. 아멘에다 이 조상이 죽었구나. 다시 해야지. 아멘 안 하면 끝내질 않는데. 하여튼 은혜로 알아야 돼. 그냥 교회가 계속 일하는 게. 아니 유목사님들 뭐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영원히 은퇴도 안 하고 목회할 사람도 아닌데 지금까지 빛 가운데 살아왔는데 또 뭐 일저질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일이고 그게 교회가 사는 일이고 그게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태풍을 왜 보내주는데 바다 뒤집어서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 안 하고 바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참견할 겨를이 없어.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참견할 그런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한량하게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딸랑 드리는 사람들이 꼭 남 참견하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성가대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사람들 말이야. 벌써 세봤어요. 10명도 더 빠졌어요. 이제 휴가도 끝날 텐데 어디 가서 지금 빠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쓰는 자에게 이 거짓과 악이 틈을 못한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쁜 게 사는 거예요. 바쁜 게. 내년부터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기 싫다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하자고. 그 아직 거 아이 그 안 입고 더러워서 안 시킨다 내가 아껴 그러고 그냥 집사님들이 그들이 권사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오래돼서 고른 건 다 밀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왜냐하면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고라버렸는데 그 고른 건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냉장고만 꽉꽉 채우고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른 거 집어넣어도 냉장고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 새 음식 갖다 넣어야 될 텐데 말. 안수집사도 여러분이 안수집사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 안수집사 올라가고 안수집사에서 추려가지고도 장로 올라가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광훈 집사님 할렐루야. 나는 어쩐지 저 사나이만 보면 힘이 생기고 막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김준영 집사님 우리 사위랑 동갑이라네. 난 또 몇 살인가 그래도 연세가 35세나 드셨대. 그런데 우리 교회 최연소 안수집사야. 저 전광훈 선배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조금만 명성교 일찍 왔더라면 그랬다면 나도 지난번 직분할 때 나도 안수집사 도전해가지고 받을 건데 그랬다고. 이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밥을 먹여줘 뭐 옷을 입혀줘. 아이고 말 잘하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된 분들은요, 나같이 부족한 걸 권사 삼아줬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냥 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이제 따놨는데 그럼 잘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교회생활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거짓과 악을 이기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25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다하는 자에게, 이거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다하는 사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조차도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19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일부 예배 때부터 그냥 그 지적을 했더니 장로 회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번까지는 그냥 밥차 부르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차피 뭐 계약을 했던지 뭐 했으면 또 이거 체면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번까지는 그냥 밥차 부르고 내년부터는 절대 못 부른다고 그러지. 절대.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땀 흘리고 일하자고요. 아, 장로는 괜히 됐겠냐고. 땀 빼려고 된 거지, 우리가. 권사는 괜히 됐겠냐고.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려고 권사 된 거지. 이런 정신을 가져야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아, 내가 그래서 장로인데 말이야. 목사님이 장로를 몰라본다고. 아, 목사가 겁대가리 상실했나? 겁이 대가리가 어딨냐? 이런. 아니, 겁이 대가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상실하지. 중직들이 앞장서는데 이번 집회 가서 그랬지만 중직이 뭐하냐? 여리고성에 복개매고 죽을 각오하고 믿습니다 하고 발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냐? 이게 중직들이 하는 일이다. 앞장서는 일이다. 요단강 가르고 그러고도 백성들이 완전히 탁 건데까지 복개면 제사장들은 강폭판에 버티고 있어요. 이게 교회 중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간 뒤에 기념비 세울 돌들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건너가요. 그래서 길가에 갖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자식들이,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아빠? 그러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연단한 후에 우리가 벗개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 발을 탁 디뎠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건넜다. 이것이 그 기념비다. 이렇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라고 기념비 세우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려면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또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소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응답이 상달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회개 찬양 회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이 속에 막힌 거 뚫려보세요. 얼마나 속이 훈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냥 아주 상쾌하고.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여기 갖고 있으면 은혜도 안 돼요. 앉아있어도. 그런데 그걸 다 토해내고 나면 속이 그냥 훈하고 희열이 넘쳐가지고 막 삶의 소망과 의욕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20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래도 주님과 밀착하는 삶,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식이나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성도들은 미련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아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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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막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아 교회가 왜 이래, 아 그리고 목사 좀 마음에 안 들지 막 이러는, 목사 욕하는 이런 인간하고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전염이 돼. 그냥 전염. 우리 손주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열이 생기고 뭐 그러면 이 애들하고 접촉을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게 뭐 수도인지 수족구인지 뭔지 하여튼 뭐 비슷한 숫자인데 하여튼 그런 게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야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막 데리고 다니니까 올무가랑 말가랑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안 데리고 나가더라니까. 우리가 이게 악한 거, 자꾸 이 죄를 짓고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래서 지혜자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근거가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승천시키려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놈이 제자가 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불러가실 때가 됐다, 좀 제발 떠나줘라.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또 3절에 아 제발 좀 오지 마라 너, 제발 좀 떨어져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4절에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5절에 아 좀 제발 좀 저리 가, 아유 하나님 나 불러간대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 아닙니다. 6절에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이래요. 너 그럼 어떻게 하면 떠날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받기 전에 안 떠납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갑절의 능력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불말과 불병거로 강제로 엘리야를 뛰어놔요. 그러고서 엘리사를 회리바람을 해서 승천을 시키면서 올라가는데 엘리야의 그 옷이 겉옷이 펄럭펄럭펄럭펄럭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올 때 요단강이 딱 오더니 그것을 갖고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자기 스승의 겉옷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도 그 강에 와서 이렇게 흔들었더니 강물이 쫙 갈라져요. 그때부터 엘리사가 능력 있는 또 손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도 치유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 시종 여호수아, 모세 아주 밀착해서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도 은혜 있는 사람들, 집에서 수련해 나는 안 가. 아 권사님 왜 그래요? 아이 가면 땀만 빼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나 안 가. 이러는 인간하고 같이 하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안 가. 그래서 육아가 아니라 안 가가 돼버려요. 이게 안시 조심해야 돼요. 안시는 참 목사님들도 곤란해요. 안 목사, 나는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안 장로, 나 장로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안 해 안 가 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된다니까요. 아유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 아유 성도들 좀 내가 땀 흘리고 고단해서 성도들이 편리하다면, 성도들이 좀 행복하다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 자기도 그걸 담지. 아이 싫어 나 안 가. 아유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고생 못해서 거기 가서 빼빠지게 고생하고 있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면 기뻐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는 보니까 내년부터 밥할 사람들만 있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직 뭐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까 아직 거. 응?
그래서 지금 집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믿으세요, 우리. 우리가 할 테니까. 안 하면 내가 아주 라면 끓인다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우리 저 교육자들 다 잡아다가, 여러분 시키기 싫으면 그냥 라면 끓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제 귀찮으면 컵라면 물 부어가지고 다 줘버릴 테니까. 제일 쉬운 거 물 팔팔 끓여가지고 그냥. 배고픔 먹겠지, 뭐, 배고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라는 게 22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보상을 주냐? 자손이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부모의 심정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해요. 우리 어머니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지금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아들도 못 알아봤다 알아봤다 금방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려가지고 네가 둘째냐 셋째냐 큰애냐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뭐 좋은 시설 하나 또 빌려주겠다고 청여제 왔다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노인 내가 모시고 여행하면 얼마나 할까 싶어서 내일이라도 이제 모시고 나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구박하지 말고 나 새벽기도 교회에 있으면 꼭 해요. 안 나올 때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 목사님 바쁘게 일보러 갔나 보다. 이래 생각해야지. 목사님 집구석에 퍼즐에 자빠지자고 그냥 등을 그러고 새벽기도 안 나오라고 우리 보고 나오라고 지랄지랄하고 지는 안 하고 이러지 마요.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참 마음이 뭉클한 게 어제 우리 어머니 방을 며느리들 아들들 와서 대청소를 했어요. 목욕을 시켜드렸다고 그러면 꼭 씻었다고 그래.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목욕 시켜드린다고 그러면 아, 나 했어. 나 씻었어. 그런데 거짓말이었어. 그래도 어제는 또 싫대. 그래도 강제는 모시고 가라고. 아이고, 시켜드렸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더니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우리 형님 무릎을 이렇게 만져요. 그래서 더듬더듬더듬 하면서 네가 둘째냐? 셋째냐? 그걸 이삭이하고 똑같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 돼. 피부는 보니까 야곱 저 에서로구나 이러고서 보니 그러더니 이거요 그랬더니 오 첫째 그러더니 그걸 주물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축복, 물질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물질이 급급해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 아니 제정신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정신 나가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조목조목 기도를 해.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러더니만 다시 나한테 오더니 다리를 또 더듬더듬 하더니 그러면서 그냥 여기 허벅지부터 저 발목 있는 데까지 주물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축복해달라고 내가 하체가 약한 줄 알았는지 계속 그냥 건강 축복해달라고 이러면서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면 나는 순간이요 내가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가 만석아 다리 좀 주물러라 그때가 연상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 다리를 주물러대.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그 생각이 어린애 생각인지 아니면 자식을 끔찍하게 여기는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주무르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아멘 아멘. 비록 이 노인이 95세의 노인이 지금 생각이 필름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지만 이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비는 복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이게 부모야.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데요 24절에 보니까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이 초다리라는 단어는요 종아리 칠 그런 뜻인데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린다 이걸 초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옳은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초달해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제멋대로 개판으로 신앙도 다 팔아먹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가 아니고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대요. 근실이란 말은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정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삶 사셔서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